우리 사자 수학에서 이제 핵심인 이제 상강오륜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인군군, 할위, 신하신, 별이강, 아비부, 할위, 아들자, 별이강. 그래서 군이 신강하고 부이 자강하고 예, 여기서 신습 한자를 보면은 요거는 형성자가 되겠네요. 입구에다가 요것은 요거 모양은 항상 그 손의 모양이라 그랬죠. 손에다가 어떤 매체를 이렇게 잡고서 신사를 주관하는 그런 족장의 의미를 가집니다. 족장. 그래서 족장은 다스리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스리다 또는 벼슬을 또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스릴 윤자. 그래서 말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 곧 임금을 의미하는 글자라 하겠습니다. 임금. 신하신자는 이렇게 눈을 세로로 이렇게 뜬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눈을 단단히 별로 뜬 눈의 상영이라 상영자라 그랬습니다. 신하시는 상영자. 그래서 신하. 그다음에 요 글자 형태가 들어가면은 보다라는 뜻도 눈의 상영자라 그랬으니까 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이렇게. 볼감자라 그랬죠. 볼감자.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청동고 이렇게 쟁반에다 물을 떠가지고 그 물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금을 넣으면은 들여다보는 거울, 세금으로 된 청동고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것도 볼람 그래서 보다라는 뜻이 그래서 요 신하 신자 요것이 이제 그 합자에 들어가면은 주로 보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실사. 그다가 이것이 이제 음이 돼가지고 요거는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단단하다. 그래서 뭐 굿셀강 강으로 나오는 글자인데, 또, 요 글자는, 이렇게 그물망에다가, 매산자의 형태가 돼가지고, 요거는 또 언덕강이라는 또 뜻도 됩니다. 언덕. 그래서, 요 모양은 뭐 이렇게 삼봉우리 모양의 그물, 삼봉우리 모양의 뭐 산등성이 언덕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아치 모양의 산, 구름을 뜻하고 여기에 이제 실사는 이제 밧줄이라는 이제 의미가 돼가지고
원래 벼리강자죠, 벼리강. 벼리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물 코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붉은 밧줄, 그물 코라 그러죠, 그물 코.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가 이렇게 고기를 잡을 때 그물 코를 잡아 당기면 그 안에 많은 고기들이 딸려 나오죠. 그래서 별이라는 말은 사물을 총괄해서 규제하는 것, 곧 도덕이나 규칙, 법칙이나 규율 따위를 우리는 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이제 이렇게 근간이 되는 그 튼튼한 뿌리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아비 여기 또 잘못됐네. 여기는 이렇게 지아비 붓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쓰였네요. 지아비부, 할위, 아내부, 또는 지어미부, 별이강, 오를시, 이를위, 석삼, 별이강. 그래서 부의 부강하나니 이를러 시의 상강이니라. 그래서 상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상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은 뭐 지아비라 해도 되고 남편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되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상강이라고 합니다. 제일 근간이 인간의 덕목 도리 중에서 제일 근간이 되는 말귀가 되겠습니다. 며느리부, 남편부, 지아비, 뭐 남자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사자가 되겠습니다. 지사자. 그래서 원래 이 큰 대자는 성인의 상영자라 그랬죠. 성인 남자의 상영자입니다. 큰 대자가. 그래서 큰 대자에 여기 한일자는 여기 머리 끝에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머리를 길러서 상투를 이제 틀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성인이 돼서 장가를 가면은 이렇게 상투를 맸습니다. 상투. 그래서 여기 장가 간 사람 남자를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요거는 이제 비추자라고 그럽니다. 비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는 모양을 나타내 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 여성의 뜻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내 또는
며느리 부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